여러분, 저번 1편 건자두 저염 고추장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발효식품인 고추장은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요. 비만 예방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과, 면역 기능 향상 등의 효과가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듯 건강식품인 고추장에도요. 허점이 하나 있는데 염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류는 숙성 과정에서 잡균의 번식을 막기 위해 다량의 소금이 들어가는데요. 소금의 성분인 나트륨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과 위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전통장의 상온 보관과 발효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염도는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염도 7에서 8 정도의 전통 고추장을 담그시고요. 상온 보관을 하시면서 조금씩 저염 고추장을 만들어 드시는 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발효식품을 즐기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렇게 저염 고추장 만들기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만수르의 간식으로 유명하고요. 에덴 동산의 과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로와 피부,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추야자를 사용해서 저염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추야자에는 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씨를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면 씨가 나와요. 이렇게 씨를 갈라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대추야자를요 이렇게 넣고요. 죽으로 만들 거예요. 고추장으로. 물이 그냥 적당히 약간 잠긴다 싶을 정도만 넣어주세요. 자, 이제 뚜껑 덮으시고요. 실링밸브 잠궈주세요. 자, 이제 뚜껑도 덮었고요. 실링밸브도 잠궜어요. 그래서 이제 프레셔쿡으로 40분 해서 저기 대추야자를요 완전히 죽을 만들어 갖고 고추장으로 섞어 줄게요. 40분 셋업 돼 있어서요. 킵온만 지우면 됩니다. 네, 이제 조리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압력도 다 배출됐고요. 열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됐어요. 이제 갈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다 됐거든요. 갈아가지고 고추장이랑 섞기만 하면 됩니다. 다 갈렸고요. 이제 섞으면 돼요. 대추야자가 너무 달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요. 초장이나 떡볶이 같은 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손에 묻었다. 그래서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저염 고추장은요. 꼭 냉장고 보관하셔야 하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콤한 맛있는 매콤한 고추장 맛은 하나도 해치지 않고요. 달콤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대추야자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추야자의 특징은요. 가육이 달고 영양이 풍부해 특별한 저장장치 없이도요. 2-3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야자의 씨는 3000년을 묵혀놔도 발효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며 이런 뛰어난 저장성과 생명력 덕분에 생명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주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한 곶감 같은 가육이고요. 전혀 첨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는 꿀보다도 당도가 높은 천연식품이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는요, 성질이 따뜻한 음식으로 여성의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하는데요. 냉증을 치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피부를 윤택하게 해준다고 해요. 대추야자 안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아주 충분하게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남자들의 스태미나 증가에 아주 좋은 식품으로 남자들이 대추야자를 먹으면 달라진다라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답니다. 눈의 건강을 지켜주는 추천식품으로요. 비타민 B12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대추야자의 카로틴이 체내에 흡수되면요.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의 시력을 개선하고 눈의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강장제 역할을 해서 쇠약해진 내장 기능을 회복하고 기운과 식욕을 돋게 해준답니다. 또한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요. 담즙 분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엽산이 아주 풍부해서요. 피를 새롭게 생성하고요. 정화해서 빈혈에도 효과가 아주 좋고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